에녹과 강혜영 실연 속에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에녹의 솔직함이 긴장감을 풀었다. 강혜영 어머니의 요구는? 신랑교실 124회에서는 강혜영과 에녹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과 결혼 준비 과정을 지켜보던 많은 시청자들은 감동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이번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강혜영의 엄마 김영선의 등장이었다. 김영선은 딸의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부고 강력한 여성이다. 김영선 씨의 등장과 함께 방송의 분위기는 한층 더 긴장감이 넘쳤다. 그녀는 단순히 부하고 권력 있는 여성을 넘어 자신의 딸이 최상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강렬한 모성애를 지닌 인물로 그려졌다. 김영선 씨는 딸 강혜영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방송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고조되었으며 시청자들은 그녀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김영선 씨는 강혜영의 결혼 상대인 에녹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신중하게 그를 평가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태도는 에녹을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에녹은 진심을 다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점차 김영선 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영선 씨의 등장과 함께 벌어진 사건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에녹은 서민 가정 출신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김영선 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해 보였다. 그러나 에녹의 솔직함과 따뜻함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금씩 풀어갔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며 자신의 삶과 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진심은 김영선 씨에게 점차 전해졌고 그녀는 그의 진심과 친절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했던 순간 김영선 씨는 에녹과 강혜영에게 충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바로 1년 안에 최시급 원 약 75만 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은 에녹과 강혜영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다. 평범한 회사원인 에녹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에피소드는 많은 미스터리와 호기심을 남긴 채 끝이 났다. 과연 강혜영과 에녹은 이 조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과 함께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선 씨의 조건은 단순한 재정적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에녹의 능력과 결단력을 시험하는 일종의 관문이었다. 김영선 씨는 자신의 딸이 최고의 삶을 살기를 바랐고 그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에녹은 이 거대한 금액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강혜영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혜영은 어머니의 조건에 놀랐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에녹의 진심과 따뜻함을 알았고 그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었다. 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에녹은 즉시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 외에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강혜영 역시 그의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지하며 때로는 그녀의 인맥을 활용해 그를 도왔다. 에피소드는 많은 미스터리와 호기심을 남긴 채 끝이 났지만 시청자들은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강혜영과 에녹의 사랑은 단지 서로를 향한 감정만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과연 강혜영과 에녹은 이 조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과 함께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 회에서는 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들의 여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사랑의 진정한 힘과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에녹과 강혜영은 과연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된다. 에피소드가 끝나며 강혜영과 에녹은 김영선 씨의 충격적인 조건 앞에서 당황스럽고 막막한 마음을 안고 있었다. 에녹은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강행과의 사랑이 이 조건을 넘어설 수 있도록 결심했다. 강행은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애녹의 진심과 따뜻함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어 했다. 다음 회에서는 강혜영과 애녹이 어머니의 조건을 수락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받을 것이다. 이번 에피소드는 현실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충돌을 다루며 신랑 수업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강혜영과 애녹의 사랑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에피소드의 다음 장면에서는 강혜영과 애녹이 어머니의 조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이 서로에게 주는 지지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애녹의 솔직함은 김영선 씨와의 만남에서 빛을 발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어린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요구는 애녹과 강혜영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들은 이 도전을 통해 사랑을 증명해야 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여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전개에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강혜영과 애녹의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영선 씨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애녹이 무슨 수로 1년 안에 10억 원을 벌겠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조건이에요 라는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또 다른 팬들은 애녹의 상황을 이해하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애녹의 진심과 노력으로 반드시 이 조건을 이겨낼 거예요. 강혜영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따뜻한 응원 메시지도 많이 보였습니다. 한편 김영선 씨의 입장을 이해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김영선 씨가 딸의 행복을 위해 높은 기준을 세운 것 같아요. 그녀의 입장에서도 이해 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은 강혜영과 애녹의 이야기가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회에서는 강혜영과 애녹이 김영선 씨의 조건을 수락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현실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충돌을 다루며 신랑 수업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혜영과 애녹의 사랑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피소드의 다음 장면에서는 강혜영과 애녹이 어머니의 조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이 서로에게 주는 지지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강혜영과 애녹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의 사랑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맞물려 더욱 진지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김영선 씨의 요구는 그저 하나의 장애물일 뿐 이들은 이를 극복하고 더 강한 사랑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들의 사랑이 시련 속에서도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애녹과 강혜영은 과연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팬들은 이들의 여정을 함께하며 진정한 강혜영과 애녹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의 사랑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맞물려 더욱 진지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김영선 씨의 요구는 그저 하나의 장애물일 뿐 이들은 이를 극복하고 더 강한 사랑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들의 사랑이 시련 속에서도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과연 애녹과 강혜영은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들의 사랑은 과연 이 모든 조건을 넘어설 수 있을까? 다음 회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여정을 함께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다.